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. 이렇게 다윗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승리자로서 그의 생애는 바로 신앙의 금메달 깡패는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. 또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는 큰 용사였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패배자가 되었고 끝내는 눈알이 뽑히고 결국 앞도보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져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구약의 한 사람의 사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. 너도 내 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삼손처럼 아무리 힘이 강해도 눈알이 빠진 노예처럼 앞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